이소라 노래 아무거나 하나 부탁드려요 이러셨는데 밑에 바람이 분다 어디서 주셨어요? 바람이 분다 좋아요 이러셔가지고 네 아무거나 해달라고 하셔놓고 바람이 분다 좋아요 하셔가지고 바람이 분다 전해드릴게요. 유튜브에서는 쌀마 이렇게 치시면은 제 채널에 오늘 들으신 곡들 또 아까 이전에 연주해 주신 분들의 영상도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지금 제 유튜브 993번인데요 여러분 1000번째 구독자분께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대기하고 계시다가 1000번째 구독하신 다음에 저한테 정보에 제 핸드폰 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 문자로 저 1000번째 구독자예요 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네 또 대기하고 계시다가 네 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00번째 꼭 구독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김대리 이렇게 치시면 제 타이틀곡들 그대 다시 술 한잔해요 애인 있어요 같은 마음 이런 곡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벅스나 멜론에서 뒤에 김대리까지 쳐서 검색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곡은 신청하신 곡 있으셔서 오늘은 바람이 분다로 마지막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처럼 시원하게 이제는 여름이 좀 갈 때도 됐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. 다음 주 화요일이면 벌써 입추라고 해요.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덥고 더운 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막바지 여름 또 덥기는 하지만 여러분 가까운 곳으로 또 시원한 곳 찾아서 또 주말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클라비스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저는 매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김대리이거든요. 금요일은 12시, 나머지 요일은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. 마지막 곡 같이 불러볼게요. 바람이 분다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김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